이번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죠? 금리 인상 문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스틱 총재. 이제 더 이상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다 하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12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0.75%가 아닌 0.5%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특히 요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죠. 연방준비제도의 이 운영기관이고 의장 이하 7인의 이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곳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FRB, Fed,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의 이 공정 할인율, 예금 준비율, 이런 변경, 공개 시장 이 조작, 또 통화의 발행, 횟수, 이런 걸 감독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이사 전원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다른 지구 연방 총재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주일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비둘기파가 아니죠. 매파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니까. 증시가 오르지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연은 총재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미국의 시간당 임금, 월급 오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또 오히려 실업률도 높아서 실업자들이 좀 늘어나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보스틱 총재가 경제가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1%포인트의 추가 긴축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금리가 1%면은 5% 아닙니까? 현재 미국이 4%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마지막이죠? 0.5% 돌리면 4.5. 그 다음에 내년 초에 0.2, 0.25, 0.25 이렇게 올리게 되면 또 5%대 전후 될것 아닙니까? 또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 7%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24일 날 기준금리 발표합니다. 근데 0.25% 인상이 관측이 유력합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이에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또한번 오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3%죠. 미국은 4%예요. 한 단계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경우 한국, 미국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이 아직 크다는 점이 또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니까 시장이 환호했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일주일 새막 100원 넘게 막 떨어진 상태예요. 물가를 잡겠다면서 두 차례나 빅스텝을 단행했던 한국은행도 그래서 한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아서 여섯 번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0.25%, 즉, 한 단계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나설 여지가 커진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건 고민거리예요. 우리는 이번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지만 미국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돼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 3시쯤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번에 0.5% 올린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3%인데 미국은 4%. 근데 우리가 0.25 다음 주에 올리면 올해 3.25%까지 올라가고 미국은 12월에 0.5% 올리면 4.5%까지 올라가니까 금리 차가 1.25% 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환율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내년까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을 하니까 내려가는가 싶던 이 달러값들이 요즘 달러값이 요즘 다시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계와
기업의 이 부채를 이 헤아려야 한다는 이 압박이 한층 커진 가운데 남은 일주일간 시장의 흐름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이 폭등으로 인한 요즘에 세계적인 큰 관심사인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